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강의 맡고 있는 네, 김상혁 기술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4회차 소방 전기 일반 기출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4회차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산 문제가 12개, 그 다음에 서술 문제가 8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뭐 제법 있어요. 난이도가.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상급 난이도 봤을 때 한 8개 정도, 그리고 뭐 중하가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비중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졌죠. 기출 문제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거는 뭐하고 이제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바꿔서 내더라는 얘기예요. 예, 뭐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뭐 과락을 맞은 정도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2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정도, 그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전체적인 경향입니다만은 일반 이제 전기사에 출제했던 또는 뭐 전기산업기사에 출제했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분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뭐 한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오면 네 문제 정도, 적게 나오면 두 문제 정도. 자,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. 예, 그만큼 일반 전기사 문제가 자꾸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기사까지 다시 공부할 그런 필요성은 없고요. 일반 전기사 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더 유리하고, 예,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,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교재하고,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12개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자, 21번. 이것도 일반 이제 전기사에서는 자주 다루는 그런 형태인데 좀 어려웠죠. 단상 반파 정류회를 통해 평균 26V의 직류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?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. 단상 반파 정류다. 이런 얘기죠? 그럼 단상 반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기 이제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, 자 변압기 1차 입력, 그 다음에 변압기 2차. 그죠?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다이오드를 갖다 이렇게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. 자 다이오드 하나 걸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자 부하가 있다는 거죠. 부하가. 부하가.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교류 전압이고요.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교류 입력 전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로 나오는 전류가 자 직류 전류고,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자 바로 직류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자 보세요.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류 파형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교류 파형은. 그러면 자 이 다이오드를 하나 거쳤을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,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통과가 되고요. 통과가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가면 통과가 안 돼요. 이게 역방향이에요. 그래서 자 순방향일 때 여기가 순방향일 때 여기는 역방향일 때다.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?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, 근데 여기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렇게 됐을 때, 자, 이렇게 역방향을 걸었을 때, 역으로 걸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는 견뎌내야 되겠죠? 역으로 걸 때, 견뎌내고, 순방향 도통이 되고, 역방향 안 되고, 순방향 도통이 되고. 그래서 물어본 거는, 자, 최대 역전압, PIV라고 합니다. 이 최대 역전압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, 누트 곱하기, 자, 교류의 시로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요. 누트 곱하기 시로 값. 근데 이 단상 반파 같은 경우는 자 요거에 이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자 ED는 무슨 관계냐면 파이 분의 루트의 2. 예, 만약에 전압가가 있으면 이제 전압가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뭐 전압가는 뭐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빼주는 거고요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게 약 얼마냐면은 0.45에다가 바로 교류 전압이다. 이렇게 해석이 돼요.
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. 얼마 대입하면 돼요? 여기다가 자 루트의 2에다가 루트 2분의 파이에 여기다가 2d 이렇게 대입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죠. 그렇죠? 자 따라서 파이 값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? 직류전압의 평균치를 곱해주면 최대 역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. 자 따라서 PIV는 자 파이 곱하기 뭐가 되다? ED가 되고 루트 2 곱하기 자 이렇게 교류전압값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. 그래서 자 파이는 곱하기 여기는 26이니까 자 요걸 산정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81.68이 나와요. 81.68. 그래서 82볼트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. 자 다른 거 말고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상만 팔 때는 이렇게 한다. 여기서 파이는 3.14다. 아셨죠? 이런 부분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이 정류회로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2번 뭐죠? 자,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,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. 논리식 표현하면. 그러면, 요거하고, 그쵸? 요놈하고. 일단 동작 한번 볼게요. 자, 스위치를 누릅니다. 자, 스위치를 누르면, 요렇게 해서, 자, 딜레이 C가 여자가 되고, 그쵸? C가 여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자기유지가 돼요. 이렇게 자기유지가 됩니다. 자, 누르고 있을 때죠. 누르고 있을 때.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을 떼요. 손을 떼도 딱 끊어버리면 이때는 연료 들어가겠죠. 예, 이렇게. 그러면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가 돼요? 자기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 있다가, 여기다가, 자, 내가 여기 B라는 스위치를 누릅니다. 자, 딱 누르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. 자, 끊어지면서 어떻게 돼요? 딜레이가 소자되는 이런 구성이에요. 자,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 자, 이게 플러스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게, 자, 병렬일 때는 이제 플러스고요. 직렬일 때는, 자, 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점 찍으면 논리 곱이에요. 그러니까,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뭐야, 논리 곱이다. 그러면, 자, B는 비접점이니까, B 바에다가 C 되고, A란 놈하고는 뭐가 돼요? 이렇게, 논리 합이 되겠죠? 자, 따라서, A 플러스 B 바의 C에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. 뭐 요거는 어렵지 않죠? 쉬운 유형이에요.